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주말 주택 텃밭에 꼭 심어 놓으면 좋은 야채 식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추죠? 여름에 고기보다 더 맛있는 부드러운 상추를 심어 놓으면 정말 좋지요. 그래서 한번 심어 놓고 이렇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주말 주택에 농장에 심어 놓으면 너무 좋습니다.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한번 심으면 15년 정도 가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어 놓고 계속 고급 야채를 드시면 좋겠죠. 부추도 심어 놓으면 한번 심은 부추는 영원히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부추를 베어다가 이렇게 드실 수 있으니까 부추도 심어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텃밭에 가장 많이 심는 고추입니다. 고추는 아삭이 고추, 까리고추, 청양고추 심어 놓으면 좋겠지요? 조금씩. 가지입니다. 가지는 다섯 개만 심어도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땅콩. 땅콩은 많이 안 심지만 땅콩도 심어 놓으면 심심풀이 땅콩이잖아요. 그래서 드시면 좋겠지요. 수확하는 재미, 땅콩은. 먹는 재미보다 수확하는 재미랄까요? 국민 간식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많이 심어도 좋겠지요? 옥수수는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시골을 살아도 옥수수는 저는 먹습니다. 주말 농장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옥수수 꼭 심으시면 좋아요. 크는 재미도 좋고, 따는 재미도 좋고. 호박. 호박입니다. 호박이 조금 있으면 따서 해 먹을 것 같아요. 꽃이 피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달리거든요. 호박은 보실까요?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드시면 금방 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구마. 이렇게 고구마는 심어 놓으면 캐는 재미. 재미나죠? 땅속에서 줄줄줄줄 올라오잖아요? 도라지를 심어 놔도 아주 좋겠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도라지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텃밭에 더덕 도라지를 심어놔도 주말 농장이 아주 좋습니다. 더덕입니다. 보시면 풀속에 더덕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서 땅속에서 계속 일을 하겠죠. 여기는 덩굴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덩굴이 제법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속에 더덕이 있어요. 주말 농장에 이렇게 더덕을 한 편으로 이렇게 심어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덕 도라지를 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심어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씨가 떨어져서 더 많이 난것 같아요. 더덕이요. 신선초입니다. 신선초는 즙으로도 드실 수 있고 나물로도 드실 수 있는데요. 신선초를 심어놔도 아주 잘 크고 요리도 해 드실 수 있고 쌈으로서 드실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강산 야생화에서 주말 농장 텃밭 가꾸기에 심으면 좋은 작물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